자, 오늘 뜨거운 테마주는 바로 한올 바이오파마입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오늘 그래도 시장에서 선전을 해주고 있어요. 네, 좀 선전을 해주고 있는 네. 모습이고요. 지금 시간에도 한 6% 정도의 네.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1월에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죠. 이런 것들도 개최가 되는 상황들이고요. 개별 그렇다고 해서 전체 종목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네. 개별 종목의 이슈를 다뤄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바토클리맙이라고 하는데 이게 자가 면역 질환의 항체 신약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술료가 유입이 되면서 4분기에는 실적이 대폭 개선될 만한 호실적이 나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매출과 영업이익단에서 각각 20% 그리고 영업이익은 그보다 훨씬 큰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380% 이상의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증가 수치가 나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갑상선 암병증이라고 해요. 이게 이제 증상이 안구 돌출이라던가 건조 이런 쪽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도 임상 3상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추가 기술료의 유입도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오늘 시장과는 좀 다른 모습으로 한올바이오파마의 주가를 자극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한올바이오파마 어쨌든 최근에 흐름도 좋고 네. 오늘도 어려운 시장에서 좀 선전을 해주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희도 좀 한올바이오팜에 좀 관심 가져봐도 될까요? 네, 주가가 사실 바닥권은 아니에요. 그동안 네. 이제 올라왔던 부분들이 충분히 이런 기대감들을 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주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바토클리맙의 파트너사가 이뮤노반트라는 기업이 또 있습니다. 네. 이쪽에서 그레이브 다발성 신경증에 대해서도 신규 임상 이상에 대해서 계획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3개월 주가가 200%가량 급등하는 이런 네.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바토클리마에 대해서 하고 있는 한올바이오파마가 같은 영향권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경쟁 제품이 있는데 비브가르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매출을 출시한 지 1년도 안 돼서 매출액이 1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거의 뭐 블록버스터급 신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 더불어서 신규 적응증의 시장 규모도 기검증이 됐기 때문에 매력도가 더해지고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그레이브 쪽이라는 게 약 30%의 환자가 갑상선 암병증, 아까 안구 돌출, 건조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까지 병세가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30%가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게 치료제 퇴폐자, 22년도에 미국 매출만 보면 20억 달러 이상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더 큽니다. 네. 규모가 거의 진짜 뭐 다섯 손가락에 꼽을 수 있는 블록버스터급 신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혈소판수 감소, IVIG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용어가 많이 어렵습니다. CPID, 만성 염증성 탈수성 다발근 신경증이라고 해요. 네. 너무 어렵죠, 용어가. 네. 예, 용어 저도 솔직히 이게 어떤 병세인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쪽들로 치료제 시장도 일단 우리가 중요한 건 이 병의 시장 규모예요. 치료제에 대한 시장 규모가 30억 달러 이상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개발까지 성공적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다양한 적응증에 대해서 이 약품으로 치료제 적응을 할 수가 있다. 라는 게 결국에는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성공이 되면서 시장의 확장 가능성까지 열린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사실 화면에서 보이는 일봉상 매물대 18,000원 부근이에요. 네. 여기가 막혀야지 원래 맞습니다. 며칠 전에는 막혔죠. 여기 부근에서 막혔다가 5일선으로 살짝 조정을 줬다가 5일선이 깨지 않고 또 강한 장대 양봉에 거래량도 다시 터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아마 오늘 가집계상으로 매매 동향을 보게 되면 좋을 겁니다. 좋죠. 외국인들과 투신, 연기금이 삼끌이 매수를 하고 네네.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수급시장 상황에서도 이런 장대 양봉이 출현이 되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여기 뚫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다만 5일선 부근이 위치해 있는 17,000원 부근까지 다시 한번 열어놓고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능할 것 같고요. 손절가도 10% 내 쪽으로 잡은 이후에 목표가는 한 21,500원 정도. 이게 이제 120주선이 위치해 있는 부근. 그리고 매물대 하단이 견고하게 저항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수급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목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